자, 26번 볼게요. 자, 이건 계산 문제죠. 뭘 계산하나요? 자, 도시의 장내 하수량 추정을 위해 인구 증가 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매년 증가율이 5%래요. 이거 딱 보면은 우리 인구 증가하면 등차급수법이 있고 등비급수법이 있죠. 자, 등차급수법은 매년 같은, 뭐, 예를 들면, 매년 20명씩 증가한다. 매년 100명씩 증가한다. 그러니까는 같은 명수로 증가하는 게 등차급수법이에요. 그러면은, N년 뒤에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에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지금 요때 등차, 매년 증가하는, 인구수, 요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R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NR을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등비급수법은 매년 같은 율로, 같은 비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얘가 아 등비구나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비 5%라는 거 확인을 하고요. 요식 써야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등차면 매년 같은 인구가 몇 명, 똑같은 명수로 증가하는 거고요. 등비면은 같은 율로. 뭐몇 퍼센트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식 사주셔야 돼요. 이건 등비급수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지금 20년 후, 그러니까 N이 20이고요. 추정 인구 PN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 7만 3천이 P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 7만 3천에다가 1 플러스 R이 얼마? 5%니까 0.05에 20년 되니까 N이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19만 3,690. 193690 나오네요. 그래서 얼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봅시다. 자, 요것도 여러분, 별표 3개짜리 항상 나오는 거죠. 우리 계획 오수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항상 나옵니다. 잘 정리해야 될 것. 자, 1번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우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 시간 최대 우수량의 네, 3배. 뭘 준비해야 되죠? 계획 1일 아니고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가 뭐가 돼요?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이 돼요. 맞고요. 일단 2번 볼게요. 계획 1일 최대 우수량은 평균값에다가 이제 계획 인구를 곱한 후 공장 배수량, 공장 폐수량, 지하수량,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 이게 평균이 틀렸죠. 자,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은요. 1인 1일 최대 오수량에다가 여기에 계획 인구를 곱하고자 지금 써볼게요. 자, 1일, 1일, 그죠? 최대 오수량. 이거는요. 1인, 1일, 최대 오수량에다가 여기 인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 인구를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각종 용수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2번 틀렸네요.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3번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최대 오수량이 네, 70에서 80 맞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하수량 얼마로 할 거냐. 지하수량은요, 얼마래요? 1인 1일 평균 오수량의 10에서 20%로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안전치 두는 거죠. 1시간 수량에다가 1.3에서 1.8로 한다는 것까지. 이 부분이 그래서 계획 오수량에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죠.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28번 문제. 해수 담수화를 위해 해수를 취수할 때. 취수 위치별로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가져와서 처리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담수. 그러니까 우리 먹을 수 있는 식수처럼 민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처리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닷물도 보면은 여기 해안 가까이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얕은 데에 있는 바닷물 가져오는 게 해안 취수예요. 그리고 이 깊은 물에 있는 바다를 취수하는 게 해중 취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이 들어가, 염분이 들어간 지하수를 우리가 염지하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수인데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또 취소하는 게 염지하수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 세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는 뭐가 제일 쉬울까요? 해안 취소가 제일 쉽긴 해요. 그죠? 그냥 바닷물 떠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은 쉬운데 취소는 쉬운 거죠.
치수는 쉬운데 바닷물 해안 이제 해수 답서를 해야 되는 거고 해중 치수는요 훨씬 더좀 해안 치수보다는 어렵겠죠. 근데 장단이 있는데 얘는 시공은 어렵겠지만 이런 외부 영향은 아예 밑바닥에 아예 해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나 수온 변동 이런 건안 받아요. 근데 해안 치수는 시공은 쉽겠죠. 가까이에서 치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계절적인 온도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염지하수 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뽑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염분이 들어간 애죠. 그래서 우리 해안 치수나 해중 치수는 진짜 오리지널 해수를 뽑는 거지만 얘는 지하수를 뽑아서 거기 있는 염분만 처리하면 되니까 훨씬 더 어때요? 처리가 쉬운 거예요. 처리가 쉬운 거예요. 이 뭐죠? 치수가 쉬운 게 아니고 처리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은요, 장단점으로 틀린 거. 1번 해중치수, 기상변화 해조류 영향 적은 거 맞죠? 깊숙이 바닷속에서 치수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요. 반대로 2번에 해안치수는 이 얕은 데에서 치수를 하는 거니까 영향이 심하겠죠. 맞고요. 3번 염지하수 치수, 추가적인 전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저감됩니다. 왜냐? 얘는 오리지널 해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염분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해안 치수겠죠. 치수가 가장 경제적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 내용 신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정리 부분, 그것도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9번입니다.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우리 도수거에서 최소 유속. 자, 상수관, 도수관은요. 최소 유속 얼마예요? 그 효용 유속이 상수관, 도수관은 네, 0.3에서 3.0입니다. 항상 어느 관이든 최대치는 전부 다 3.0이죠. 근데 최소치가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오수관이다. 우수관이다. 오수관은요, 조금 들어있는 애들이 가볍죠. 그래서 이 최소 유속이 있는 이유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최대 유속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수관보다는 든게 많지만, 우리 우수관보다는 좀 가벼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0.6. 우수관은 0.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 되겠네요.